안녕하십니까. 1월 14일 토요일 희양수산입니다. 토요일이라 명절철이라 상인들이 꽤 많이 있네요. 인터넷 하는 친구들은 많이 안 보이고 이제 오프라인 신양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보입니다. 소형 2척, 안강망 16척, 유자망 10척, 자망 4척, 32척에서 5,600여 상자 입찰 접수되었습니다. 농어가 많고요. 잡어들 교회 요즘 계속 잡어들이 많잖아요. 잡어들이 많습니다. 우러, 가자미, 홍어, 잔재미, 조금 그 외 잡어들, 방어, 껌틱틱한 것들, 방어도고요. 이렇게 고기가 많이 안 잡히면, 한 종류가 많이 안 잡히면 이렇게 이렇게 따로 종이 틀려도 잡어랍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돔이 많으면 돔 잡어. 이거는 광어가 들었으면 광어 잡어. 이쪽은 자랭이, 불치하고 꽤 하나짜리도 갈치들도 좀 보이네요. 자, 저희가 이제 매입을 오늘 좀 해요. 배가 오늘 마지막 끝났습니다. 조금이라 안강망 방식의 조업 방식의 배들은 오늘 다 들어왔다고 보시면 되고, 유자망이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일요일은 경매가 없고요. 월요일날 경매 있고 화요일 수요일경 택배가 마감을 합니다. 그래서 내일은 또 택배가 가요. 오늘 매입 많이 해서 한 상자씩 있는 것들은 현장 판매하고요. 한 상자 이상씩 되는 것들은 준비실 들어가서 내일도 저희가 장사를 하겠습니다. 네, 겨울이라 선도는 굉장히 좋고요.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대야. 큰 놈들 있네요. 지금 보통 14마리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어제 보니까. 장어 이렇게 큰 것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키로 넘어가요. 보셔도 지금 거의 뭐 주먹만 해요. 두께가 그런 것들은 한 마리 키로 그냥 넘어갑니다. 자, 아기 손질 다 해서 보내드려요. 저희는 이빨 따고 내장 갈라서 드실 수 있는 내장들도 다 보내드립니다. 와, 새우 중화 좋네요. 선도 이렇게 좋습니다. 검금해야 되는데 화면이 좀 더 검게 나오네요. 이렇게 보면 물에 담가가는 게 사실은 좋은데, 손질을 하고 물에 담그면 절대 안 되고, 손질이 안 된 상태에서는 고기들이 담가가도 선도가 그것이 더 좋습니다. 냉기운이 고루고루 가니까요. 대신 새우 같은 것들은 검은 물이 나와요. 자, 고등어 많습니다. 고등어 어제도 많아가지고 저렴했죠. 이쪽부터 저 뒤에까지 다 고등어네요. 고등어 어제 20미, 25미. 지금 오늘은 25미. 하여튼 20미. 이런 것도 20미네요. 20미들이 씨앗이 조금 더 좋습니다. 어제 저희가 25미로 팔았어요. 근데 고기는 20미를 보내드렸습니다. 그렇게 됐습니다. 어찌 하다 보니. 고기가 더 커요. 25미, 20미는 조금 더 크다. 자, 여기는 장것들, 중고등어. 보통 이제 저기 강고등어 해가지고 가공돼서 많이 유통되잖아요. 부산 공장들에서 그런 것들이 이 정도 사이즈로 많이 만듭니다. 근데 거기도 물론 특대는 나와요. 조기, 유자망 조기 오늘 10척이에요. 내일 모레 조금 더 들어올 것 같습니다. 사이즈 큰 것들 75mm, 18kg 그런 것들, 지금 이제 한 달 전만 해도 100만원 안쪽이었는데 지금 100만원 넘어가죠. 깡치들 이렇게 200미 깡치를 저희가 냉동 저장해 놓은 게 있습니다. 올해 조기가 이렇게 안 나죠. 가격이 가격대가 또 있고요. 당연히 바라조기 같은 거 속은 굉장히 자라요. 원래 잔데 별나게 더 작습니다. 요즘은 그래서 크기로 드실 분들은 유자망으로 드시고, 선도나 맛으로 드실 분들은 안강망으로 드시고. 안강망이 근데 너무 자라서 가을에는 저희가 판매했는데 거의 2-3주 매입은 했어도 따로 판매는 안 했습니다. 현장에서 눈으로 보신 분들은 큰지 작은지 그거에 대비해서 가격이 맞으면 사는 건데, 그냥 뭐 몇 센치 몇 센치 해도 가정집에서 사실 어려워요. 그리고 고기를 잴 때는 요 꼬랑지 끝에까지 원래 잽니다. 그래서 지가 일부러 또 1-2cm는 더 작게 기재할 때도 있어요. 큰 고기들은요, 특히나.
우럭이나 농어나 고등어나 이런 것들은 센치를 조금 더 작게 기재할 때가 있습니다. 받아서 생각했던 것보다 사이즈가 커야 되는데 작으면 섭섭하잖아요. 자, 조깁니다. 조기 이렇게 좀 있네요. 그래도 척수가 많다 보니까 적은 건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최근에 큰 조기들을 많이 팔았어요. 근데 하나 또 보여드릴게요. 백미족입니다. 사이즈가 위에 거는 이렇게 커요. 밑에 거는 한 이 정도 됩니다. 근데 이 친구를 기준으로 얘를 보시면 안 돼요. 얘 대비 얘가 큰 거예요. 4분의 1을 사시면 큰 것이 예를 들어서 한 3마리 올라갑니다. 그러면 왜 3마리 큰데 작은 게 작냐? 아니에요. 3마리 큰 게 간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 밑에 사이즈들은 비슷비슷합니다. 거의 뭐 100mm, 160mm, 180mm, 160mm, 140mm 이런 것들은 사이즈들이 다 비슷비슷해요. 고등어 많습니다. 오늘 좀 저렴할 듯 하네요. 지금 내리 계속 고등어 나오니까 저렴해요. 한 3주? 3주 한 달 전에는 가격이 더 있었죠. 고등어가 안 나오다가 나오니까 이렇게 꾸준히 나오니까 소비가 어느 정도 되긴 돼도 그래도 공급이 워낙 많다 보니까 가격이 조금 더 착해지죠. 자, 깡치들. 200미 깡치 냉동 넣는 거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한 상자 통으로 갑니다. 그것은 이렇게 시골에서 많이 쓰세요. 일하시는 분들 많아가지고 창거리가 이제 많이 들어가시는 집들은 그런 거 받아가지고 해동해가지고 크게 크게 소분해서 쓰시면 좋죠. 자, 잡어 준치도 나왔네요. 인대산 준치. 이런 것도 식당들에서 이제 냉동해서 연중 씁니다. 손질해가지고 준치 비빔밥. 여기 목포 판장 앞에 유명한 집들 몇 군데 있어요. 맛있습니다. 전무침 해가지고 나오는데 굉장히 맛있어요. 자, 이쪽 고등어 큰 것들, 달고기, 달뱅어, 갈치도 조금 보이고요. 잡어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동치도 좀 보이네요. 25미, 15미, 10미. 어제 15미 사이즈 좋았습니다. 평소 10미 사이즈였어요. 40cm 넘어갔습니다. 박대도 보이고, 반어조기하고 백조기. 자, 판장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명절 전 이제 배들은 다 들어왔어요.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조금 남은 배들이 월요일날 몇 척 정도나 뭐 나올란가 모르겠어요. 조금 조업은 거의 다 끝났고, 보시면 오른쪽 보시면 저렇게 배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 내일까지, 내일 판매 영상을 내일 올려드릴게요. 저희가 파는 물건들은 내일 올려드리고, 매입한 것들이 지금 많은데 정리해가지고 사진 찍고 영상 찍어서 사이즈 대략적으로 눈으로 확인할 수 있으시게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꼭 한번 눌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